안녕하세요. 시공 명리학을 공부하는 윤슬입니다. 오늘은 청간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청간압은 청간의 시간 보호가 서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청간은 시간이요, 기운이며 수시로 동하고 변화합니다. 갑을병정의 고유한 성질은 자신의 기운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졌기에 합을 통하여 변화를 주어 사계를 순환하기 위함입니다. 천간에서 합하는 목적입니다. 변화를 준다는 것은 글자가 가진 원래의 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소멸하지 않고 반복한다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갑은 수직으로 상하 운동을 합니다. 기토와 합하여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돌려놓습니다. 위로 돌려놓으면 봄을 향하는 것이고 아래로 돌려놓으면 가을을 향합니다. 을은 좌우로 확산하는 에너지입니다. 경금이 을을 합하면 좌우 확산을 방해하여 가을을 향하고 반대로 을이 경금을 합하면 봄에 자라는 새싹들의 뼈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청간압의 작용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를 주기 위해 반드시 상호 당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청간압은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합니다. 두 번째, 청간압으로 당겨야 하는 이유는 기운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것입니다. 늘려야 할 시간에는 늘리고 줄여야 할 시간에는 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용력이 있기에 지구 공간의 사계절이 변화하면서 운행합니다. 세 번째, 청간에서 합을 이룰 때 어떤 변화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갑기압은 위로 오르는 기운과 아래로 내리는 기운의 반복 운동입니다. 을경압은 을의 좌우 확산과 경금의 수렴작용으로 열매를 만드는 기운의 반복 운동입니다. 병신압은 빛을 분산하거나 빛의 분산을 없애는 반복 운동입니다. 정임압은 열기와 중력을 확장하거나 응축하는 기운의 반복 운동입니다. 무기압은 발산을 확장하거나 줄이는 기운의 반복 운동입니다. 정리를 하면 청간압은 인력 작용이며 합당하는 기운은 원래의 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현저히 줄어듭니다. 천간합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요인으로 충과 극을 당하면 합의 속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물, 직장, 부부 문제, 육체가 상하거나 정신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인은 병인 대운 계유년에 남편이 자살하였습니다. 그 이후 세번 결혼하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계유년은 무게합을 하고 있는데 연애갑이 무게합을 깨버리면서 남편의 신상에 흉한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지와 월지가 진진이니 생기에 문제가 있으니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